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사고 해역에서 선상 추모식이 거행됐습니다. 유가족들은 희생자의 이름을 부르며 그리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참사 이후 10년 동안 우리 사회에 다양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법이 개정됐고 제도가 마련되면서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전력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10년이 지나도록 국가 책임자의 처벌은 단 한 명에 그쳤습니다. 참사 당일 구조가 전무했지만 지휘부는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또 다른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날 세월호 참사가 왜 발생했는지, 또 희생자들은 왜 구조되지 못했는지 근본적인 의문은 아직도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세월호 유가족들이 세월호가 침몰했던 사고 해역을 찾았습니다. 유가족들은 선상 추모식을 열고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를 처벌해달라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목포에서 100길로 3시간 남짓 망망대해 같은 바다 위는 바로 10년 전 세월호가 침몰했던 전남 진도 맹골수도 일대입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참사 10주기를 맞아 선상 추모식을 위해 사고 현장을 찾은 겁니다. 유가족들은 한 손에 국화꽃을 들고 바다를 바라보며 아이들의 이름을 하염없이 불러봅니다. 이거 아빠 옆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다. 아빠야! 제발 아빠 소리 좀 들어다오.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는 모두 304명. 특히 단원고 학생 250명은 이 같은 참사가 없었다면 올해 20대 후반이 됐을 겁니다. 수학여행을 다녀오겠다며 손 흔들고 떠난 마지막 모습이 지금도 생생해 유가족들은 10년 전 그날에 멈춰 있습니다. 수학여행 갔다 와서 공부 열심히 하겠다는 얘기 듣고서 보냈는데 이제 머리가 커져가는 와중에 이렇게 당했기 때문에 뭐 아들한테 해줄 말은 없고 그냥 미안할 뿐이죠. 더 많이 보고 싶고 그립고 그냥 뭐 아까도 잠깐 내가 뭐 힘들다고 했는데 힘들어요. 힘들어. 그냥 버티는 게 힘들어요. 세월호 유가족들은 참사 10주기를 맞아 사고 해역에서 선상 추모식을 갖고 책임자 처벌과 안전사회 구축을 촉구했습니다. 추모객들도 세월호가 거치된 목포 신항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노란색 리본을 달고 그날의 아픔을 공유했습니다. 참사 이후 10번째 봄을 맞이하며 추모객과 유가족 모두 2014년 4월 16일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그동안 만연했던 해상 안전관리의 문제점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계기가 됐습니다. 법이 개정되고 제도가 새롭게 마련되면서 우리 사회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물 위에 돗자리를 깔고 누워 팔만 움직이며 이동합니다. 바다에서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체력 저하를 막는 수영법입니다. 이곳은 지난해 12월 문을 연 진도 국민해양안전관의 교육 현장. 세월호 참사 이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생존 수영이 의무화되면서 다양한 재난 상황에 맞춘 대응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익수자 구조 체험과 선박 비상 상황 대피 체험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몇 도에서 탈출을 해야 되는지처럼 선박에서 직간접적으로 체험을 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해양안전관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이 수습됐던 진도 팽목항에서 약 500m 떨어진 곳에 마련됐습니다. 이곳에서는 생존 수영을 비롯해 30도까지 기울어지는 선박의 무게와 경사를 간접 체험해보면서 탈출법 등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해양안전뿐만 아니라 재난안전이라든지 응급처치 등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해양안전 전문 인력 양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안전사고를 대비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세월호 참사 원인 가운데 하나로 과적과 선박 고정 미흡 등이 꼽히는 만큼 안전관리 규정도 달라졌습니다. 기존의 해운조합 소속 운항관리자가 임의로 점검을 진행했던 것과 달리 현재는 공공기관의 운항관리자가 선장과 함께 선박 출항 전 통신장비와 구명설비, 화물 과정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여객과 화물 겸용 선박의 선령 기준 규제는 최대 30년에서 25년으로 강화됐고 복원하기 어려운 개조도 전면 금지됐습니다.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여객선 사업자에게 내려지는 과징금은 10억 원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회사 안전감독관 제도를 통해서 선박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300톤 이상 선박에 대해서 그 항해 기록 정보 장치를 탑재를 의무화를 한 바 있습니다. 대형 해양 사고를 예방하고 그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그런 취지로 이렇게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대형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장관이 아닌 국무총리가 특별 재난 지역을 관리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한 정부, 국가가 재난안전관리 책임자임을 명시하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가슴 아픈 희생을 막기 위한 일상 속 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송하영입니다. 304명의 꽃 같은 목숨을 앗아갔던 세월호 참사 이후 많은 변화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세월호 침몰의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데요.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자 처벌은 지난 10년 동안 단 한 명에 그쳤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학생 250명과 교사 11명, 일반인 43명까지 304명이 숨지거나 영구적 실종 상태인 세월호 참사. 그날 세월호에서 자력으로 빠져나온 사람은 학생 75명, 교사 3명, 일반인 94명을 포함해 172명에 그쳤습니다. 참사 당일 아침 8시 49분, 급변침으로 인해 배가 기울기 시작했고 8시 52분, 단원과 학생의 첫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9시 30분에는 가만히 있으라는 선내 방송이 시행됐고 해경 1, 2, 3정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구조는 없었습니다. 10시 17분 세월호가 100도 이상 전복됐을 때도 승객 퇴선 유도는 없었습니다. 10시 30분 구조자들의 눈앞에서 세월호는 완전히 침몰됐습니다. 전 국민적인 공분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날의 구조 상황. 304명의 사망자와 영구적 실종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국가 책임자의 처벌은 단 한 명에 그쳤습니다. 검경 합수본이 38명을 기소했지만 전원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현장 실무진이었던 해경 1, 2, 3정 정장만이 구조 부실에 책임을 떠안고 징역 3년을 선고받았을 뿐입니다. 지휘 윗선에 해당하는 고위 공직자들은 죄가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대통령이 탄핵됐지만 구조 등 직접적인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유 중 하나로 세월호 7시간 및 생명권 침해가 탄핵 안에 포함됐고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 내용을 직접적인 탄핵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심각한 재난 상황이라도 대통령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할 의무가 도출되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304명의 사망 실종자를 만들고도 처벌받지 않는 국가와 책임자. 세월호 참사를 회고하는 국민들의 공분은 여전합니다. 헬로TV 뉴스 서경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에 많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게 중요한 과제로 남았죠. 올해로 10번째 봄을 맞았지만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지 명쾌한 해답을 찾지 못한 채 여전히 미궁으로 남아 있습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항적도입니다. 오전 8시 49분 선체가 오른쪽으로 급변침하더니 결국 중심을 잃고 침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불법 증개축과 과도한 선적 때문에
복원력을 상실했다는 점만큼은 이견이 없다고 말합니다. 일단은 고박이 제대로 안 되면 보건성을 잃어버린다라는 게 그 실험을 통해서 증명이 됐어요. 일단 무게중심이 어떻게 해서든 이제 낮추는 게 보건성 측면에서는 좋은데 이제 과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무게중심이 조금 올라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참사 초기에 제기된 침몰 원인을 놓고 검찰은 무리한 증축과 과적, 법원은 기관 고장을 꼽았습니다. 이후 특별위원회가 꾸려졌고 세 번에 걸쳐 사고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명쾌한 해답은 얻지 못했습니다. 선체 내부 원인 때문이었다는 내인설, 외부 충격이 문제였다는 외력설, 선체가 인양되고 조타장치 고장이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면서 사실상 내인설에 더 무게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잠수함 충돌 같은 외부 충격이 문제였다는 외력설도 배제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선원들은 배의 균형을 잡아주는 스테빌라이저에 충격을 느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핀 안전기 부분에 파손된 흔적과 침몰 당시 세월호 방향타의 각도가 크지 않았던 점도 외력설에 대한 가능성을 놓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결국 세월호 참사의 원인 규명은 열린 결말로 보고서가 작성됐고 직접적인 원인은 확인하지 못했다는 게 특별조사위원회의 결론. 정치적 공방과 셈법 없이 오로지 과학적인 요소만 놓고 지속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물속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바로 꺼내서 그 조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배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조사는 조금 미진했던 것 같아요. 참사 10주기를 맞고 있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은 중대재해나 참사를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기구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전남 지역 곳곳에서 추모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 진도연대는 16일 진도 팽목항 일대에서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는 추모식을 열고 노란 리본 달기와 희생자 304명의 이름 적기, 깃발 만장 달기 등 희생자의 넋을 기리기 위한 의식을 진행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10주기를 맞아 사고 현장에서 선상 추모 의식을 마친 뒤 목포로 이동해 목포 신항에서 추모제를 갖고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참사 초기 사고 수습을 지원했던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진도 팽목항을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이전 장관은 16일 진도 팽목항에 마련된 세월호 희생자 분향소를 찾아 분향과 헌화를 한 뒤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이전 장관은 해마다 4월 16일이 되면 세월호 참사 현장과 가까운 진도를 찾아 팽목항 주변을 둘러보고 희생자들의 넋을 기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월호 참사 10년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많이 부족했습니다. 희생자 영령님들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찾아뵈었습니다. 교육부 주관 글로컬 대학 30공모에 목포대와 동신대, 초당대, 목포과학대 연합이 예비 지정됐습니다. 전남도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65건의 혁신 기획서를 평가해 전국 20개 대학을 예비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예비 지정 평가에서 목포대는 해상풍력과 해양관광, 조선업 등을 핵심으로 한 특성화 대학을, 동신대와 초당대, 목포과학대 연합은 지역과 함께하는 공공형 사립대학 모델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비 지정 대학은 오는 6월까지 세부 실행서를 제출하며 교육부는 7월 중 10개 대학을 최종 선정할 방침입니다. 전라남도의회가 무리만 고속철로 오명을 입은 전라선 고속철의 노선을 단축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남도의회는 16일 본회의장에서 성명을 내고 용산과 여수를 잇는 전라선 고속철도를 30분 이상 단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